헬로테팅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겨울을 위해 램수를 이용해서 탑다운 스웨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바늘을 이용했지만 느낌은 대바늘 같은 느낌이 있고요. 또 꽈배기 무늬가 정말 따뜻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윗부분에 목둘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램스 울세 가닥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2.5 코바늘을 이용했습니다. 후에 3.5 코바늘을 이용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료로는 클립이 4개 필요합니다. 없어도 무방한데 초보분들이 뜨시기에는 훨씬 더 유용한 제품입니다. 그럼 한 무늬에 8코가 필요합니다. 6코의 코가 있고 안쪽으로 뜨는 안뜨기로 두 코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한 패턴에 8코, 그리고 앞판에 5패턴이 필요하고요. 뒤에도 5패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코, 뒤 백에는 40코, 또 어깨 부분 좌우에는 3패턴씩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8코가 한 무늬이고, 3패턴을 곱하면 24코가 좌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128코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8코를 완성했습니다. 사실은 이 끝과 끝을 연결을 해서 끝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쓸어 모아 끝과 끝을 연결해서 뜰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패턴을 쭉한길 긴뜨기로 떠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연결하면 훨씬 작업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무늬에 들어가는 첫 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둥 코가 될 하나, 둘, 세 코를 뜬 후에 여섯 코를 갈 겁니다. 여섯 코. 하나, 먼저 떴죠? 둘. 벌써 두 줄이 되었죠? 두 줄. 그 다음에 다음 코에 셋.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여섯 코를 뜬 후에 그 다음 코는 우선은 쭉첫 번째 단은 쭉 그냥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8코를 한 길 긴 뜨기로 전체 떠서 마무리해 줍니다. 24코를 어깨 부분 24코를 뜨고 난 다음에 클립을 체크해 둡니다. 또 페이스 앞판이 될 부분에 40코를 뜬후 다시 클립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앞판이 될 40코를 떴고요. 역시 똑같이 클립을 걸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걸어주고요. 40코에서 또 다시 어깨 부분이 될 24코를 뜨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둘레 시작 단을 완성했습니다. 앞부분이 될 40코, 뒷부분이 될 40코, 그리고 어깨 부분이 될 24코씩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끝과 끝을 잘 이렇게 쓸어 넘기다 보면 끝과 끝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첫 단을 다 뜨고 난 다음에 연결하면 코스의 모자람이나 남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연결을 한 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코바늘을 넣어서 그냥 코를 잡지 말고 빼뜨기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 부분에서도 역시 클립을 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두면은 증감코를 넣을 때 헷갈리지 않고 아주 손쉽게 증감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첫 번째 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둥코 세 코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둥코 빼뜨기로 마무리하고 난 후에 기둥코 세 코, 하나, 둘, 셋. 그리고 여섯 코를 한 길 긴 뜨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 길 긴 뜨기를 할때 앞으로 잡겠습니다. 앞쪽에서 앞뜨기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뜨기로 잡아당겨서 한길긴 뜨기. 다시 한번 감아서 앞쪽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한길긴 뜨기. 이렇게 여섯 코를 하겠습니다. 하나 했지, 둘 했죠?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코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부분이 보이지 않죠? 이번에는 반대로 뒤쪽에서 코를 잡습니다. 한번 감아서 뒤쪽으로 한 길 긴뜨기를 합니다. 이 코바늘을
뒤쪽에서 집어넣어서 뒤쪽으로 뺍니다. 그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감고 뒤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그러면 이쪽 패턴을 할 때하고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빼는 안뜨기하고 겉뜨기가 틀리죠? 이런 식으로 쭉 여섯 코 겉뜨기, 두 코 안뜨기. 이렇게 해서 쭉 한 단을, 두 번째 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감고 이번에는 겉뜨기 여섯 코. 하나. 천천히 더 드릴게요. 셋. 겉뜨기 네 번째. 한번 감고 네 번째. 다섯. 겉뜨기 여섯. 이렇게 뜬 후에 이번에는 안뜨기로 두 번 가겠습니다. 안뜨기 뒤에서 넣어서 뒤로 나와서 실을 한번 감은 후에 뒤로 빼줍니다. 네. 다시 뒤로 넣어서 뒤로 빼서 한길긴뜨기. 네, 재밌죠? 이렇게 안뜨기를 두 번. 이런 식으로 겉뜨기 여섯 코, 안뜨기 두 코, 겉뜨기 여섯 코, 안뜨기 두 코. 이런 식으로 쭉 감아주는데, 쭉 떠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 둘, 셋, 네 번까지 떠줍니다. 다 뜬 후에 또 다시 뵙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을 떠나가는데 어깨 부분 세 패턴 겉뜨기 여섯 후에 안뜨기 두 번 다시 겉뜨기 여섯 코 안뜨기 두 번 그리고 겉뜨기 여섯 번 안뜨기 두 번 그런데 여기 있는 클립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깨와 몸판이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코씩 증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뜨기 한 번, 그 사이에서, 안뜨기 한번 하고 난 그 사이에서 한길긴뜨기를 두 코 넣어줍니다. 한 번, 두 번. 그렇죠? 그럼 두 코가 증감이 되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코로 안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안뜨기로 원래 있는 코에 주워 올라갔고요. 여기서도 안뜨기를 원래 있는 코에 주워 올라갔습니다. 안뜨기로. 그리고 중간 사이에는 두 코를 증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판 쭉 겉뜨기 안뜨기를 병행하면서 다섯 패턴을 뜨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도 증감을 할 건데요. 역시 안뜨기 한 번, 증감 코 두 개 후에 안뜨기 한 번 이렇게 하면서 몸판 부분과 어깨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을 두 코, 두 코, 두 코, 두 코 총 여덟 코씩을 쭉 증감해 주면서 네 단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겉뜨기 여섯 코 겉뜨기를 한길 길뜨기로 해줍니다. 여섯 코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후에 안뜨기 두 번. 천천히 보여드릴까요? 안뜨기 한번 실을 감고 뒤에서 들어가서 실을 빼내와서 뒤에서 한길긴뜨기 완성. 네. 겉
앞뜨기로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앞뜨기 한번 걸고 뒤로 들어가서 두 번 해줍니다. 그래요.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 부분에서는 두 코씩 증감을 네 군데에서 해주면서 네 단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도 클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군데의 마지막 부분, 그 부분에서도 역시 안뜨기를 넣으면서 증감 코 두 코를 넣습니다. 여섯 코 겉뜨기 한 후 안뜨기 한 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비어있는 코에 두 코를 한길긴뜨기로 두 코를 증감해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작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해서 빼뜨기로 역시 똑같이 연결합니다. 빼뜨기로. 그렇게 해서 모든 코가 완성이 됐죠. 두 단. 이런 식으로 네 군데에서 증감을 해주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목 부분에서 증감을 하면서 네 단을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이쪽에서 봐가지고는 네 단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뜨기를 떴던 부분을 보시면 증감 단수가 정확히 보여요. 볼까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네, 네 단을 뜨시고 난 다음에 꽈배기를 넣을 거예요. 우선은 네 단을 쭉 증감을 해 가면서 한 단에 두 코씩 총 여덟 코씩 증감을 해 가면서 네 단을 떠준 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꽈배기 하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단을 이렇게 뜨고 난 다음에는 바늘을 3.5mm 바늘로 바꾸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은 2.5mm로 떴습니다. 이젠 3.5mm로 작업을 두 단을 더 뜨고 보도록 하지요. 꽈배기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세 번째 단에서 증감 부분이 나왔네요. 증감 부분이 나왔을 때 안뜨기를 놓고 두 번째 단에서 늘렸던 두 코가 나오는데 역시 자연스럽게 무늬의 연결을 이어가면서 증감을 해줍니다. 여기서도 세 번째 단에서도 두 코를 늘려줄 건데 우선은 무늬의 자연스러운 연결이니까 안뜨기를 당연히 두 번 넣어준 후에 그런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 두 코를 늘려줍니다. 한길긴뜨기로 한 코, 두 코.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에서 계속 자연스럽게 다음번에는 이 코가 겉뜨기로 가겠죠. 안뜨기가 두 코가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증감이 되어 가지만 자연스럽게 무늬가 연결이 되어 갑니다. 쭉 이런 무늬가 패턴이 나오게 되죠. 그럼 한번 계속 떠보도록 할게요. 다 뜨면 봬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단을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네 단을 완성한 모양이 이제 제법 목 둘레 부분이 느낌이 나지요. 그래요. 그럼 그 다음 단에서는 꽈배기를 뜰 예정입니다. 그럼 꽈배기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둥코, 새코를 떠서 이 뒤, 아랫부분과 연결이 되게 한 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세 개를 긴뜨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겉뜨기가 있죠. 세 번째 다음, 네 번째, 절반으로 했을 때네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것. 세 겉뜨기를 들어갈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세번 감고 왼쪽에서 세 번째 겉에 넣어서 한번 실을 빼준 다음에 하나 두 코씩 한번뺄때두 코씩 하나 역시 두코두 번째 다음에 두 코를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두 코씩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 그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걸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개를 긴뜨기를 할 겁니다. 세번 실을 감았죠? 다시 왼쪽에서 두 번째 거에서 들어가서 겉뜨기 방법으로 세 개를 긴뜨기를 합니다. 역시 두 번, 두 코를 빼줍니다. 하나, 감아서, 둘, 셋, 넷. 네, 이렇게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하겠습니다. 세번 감아준 후에 왼쪽 편, 첫 번째 거 넣어서 겉뜨기 방법으로 한 실을 당겨준 후에 두 코씩 빼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해서 왼쪽 편세 코는 다 떴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뜰 건데요. 이번에는 제일 첫 번째 것, 오른쪽 편의 첫 번째 것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개를 똑같은 방법으로 뜰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실을 감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왼쪽 편으로 들어갑니다. 왼쪽 편으로 들어가서 한번 실을 빼준 후에 두 코씩 빼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이렇게 해서 제일 왼쪽에 걸 떴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오른쪽에서 첫 번째 걸 완성했고요. 한 번, 두 번, 세번 감아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새 실을 넣어준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한번 실을 당겨주신 후에 감아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왼쪽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거. 오른쪽에서 세 번째 거. 실을 빼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해서 꽈배기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애매해 보이지만 완성하고 나면 지금 이 무늬처럼 꽈배기가 꼬아집니다. 색깔이 좀 어두워서 잘 보이겠지는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뺑돌아서 꽈배기가 꽈져 있죠? 좀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꽈배기가 됩니다. 꽈배기가 꼬아지죠? 그럼 몇번더 연습을 통해 보여드리죠. 우리 함께 봅시다. 이 옆에는 안뜨기 두 코가 있죠? 네,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 안뜨기 뒤에서 들어가서 빼주시고,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역시
뒤에서 들어가서 두 번째. 네, 그러면 다시 옆에 여기에도 네 단을 완성한 후에 꽈배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 감아주신 후에 왼쪽에서 세 번째 것 들어가서 실을 감아서 나온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시 세 번 감고 두 코씩 네 번 잡아당겨줍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왼쪽 다 됐고요. 됐습니다. 다시 나머지 두 코에 안뜨기. 네, 이런 식으로 쭉 꽈배기를 완성해 준 후에 다시 뵙죠. 꽈배기를 하면서 증감단이 나왔을 땐 그냥 노멀하게 그대로 안뜨기 두 코, 다시 여기서 코를 증감을 할 겁니다. 두 코를 증감할 건데요. 하나, 이미 벌써 다섯 번째 단이 됐을 때는 이렇게 코수가 많이 늘어나 있네요. 안뜨기 두 코를 뜰 수 있고, 그 다음에 겉뜨기 두 코를 들어간 후에 증감 코 두 개를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감분에 대해서는, 세길 긴뜨기가 아니라 한길 긴뜨기 방식으로 꽈배기 단에서도 역시 한길 긴뜨기로 증감할 겁니다. 증감이 매 단에서 첫 단을 제외한 매 단에서 두 코씩 증감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꽈배기 부분을 뜨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눌림 부분. 역시 여기에서도 증감 코 두 개. 하고 안뜨기 후에 연결해서 완전히 다섯째 단, 꽈배기 단을 마무리합니다. 네,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서 네 단을 뜬 후에 네 단을 한길긴뜨기, 겉뜨기와 안뜨기를 교합해서 뜨고 난 후에 아랫부분은 꽈배기를 떴습니다. 꽈배기를 총 뜨면서 증감 역시 네 가지 포인트에서 어깨 연결 부분, 몸통 연결 부분 이렇게 두 코씩 매 단에 여덟 코씩 증감했습니다. 이렇게 네 단을 떠서 꽈배기를 넣은 후에는 그 다음에는 네 단을 뜨고 네 단을 뜨고 꽈배기 다시 네 단이 아닌 다음번엔 다섯 단 을 뜨고 꽈배기, 다음엔 여섯 단을 뜨고 꽈배기. 예, 이렇게 해서 4, 5, 6, 7
네단 뜨고 어떻게 잘 보여야 될 텐데요. 네 단을 뜨고 꽈배기 역시 증감 부분은 자연스럽게 무늬에 연결이 되면서 네. 네 단을 뜨고 꽈배기를 넣고 그 다음번엔 다섯 단을 겉뜨기와 안뜨기 조합으로 뜨고 꽈배기 다음에 여섯 단 뜨고 꽈배기 일곱 단 뜨고 꽈배기 예, 이렇게 하면 어깨 부분이 이렇게 상반신 위에 어깨 부분이 다 떠지게 됩니다. 그러면 4, 5, 6, 7 7단 뜨는 총 무늬 꽈배기가 4개가 완성이 될 때쯤 하고 난 다음에 어깨 둘레 부분은 완성이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패턴이 4단일 경우보다 쭉 아래로 내려갈 때 단수가 조금씩 넓어진다면 훨씬 아래로 길어 보이는 효과와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 때문에 훨씬 좀 예뻐 보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막상 해보고 보니까 참 잘했어요. 네, 쭉 내려가니까 배 부분이나 허리 라인 부분에선 훨씬 더긴 패턴이 나와요. 이렇게 긴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시선이 아래로 뻗는 느낌이어서 훨씬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허리가 좀 잘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일곱째 단, 일곱 단을 뜨고 난 후에 꽈배기 넣는 곤 넣기 전까지 꽈배기를 넣기 전까지 하고 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몸통 연결되기 전, 어깨 연결되기 전 부분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이후에 어깨 부분 뜨는 법과 몸통 부분 뜨는 법은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다음 파트에서 어깨와 몸통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네단 뜨고 겉뜨기 후에 꽈배기 패턴 넣었고요. 다음에 다섯 단 겉뜨기 후에 패턴 꽈배기 무늬 넣었습니다. 여섯 단, 일곱 단. 여기에서 이 꽈배기 넣기, 7단 후에 꽈배기 넣기 전까지 하고 마무리 짓 후에 다음 파트를 하겠습니다. 다음엔 어깨 부분을 할게요. 저는 끝에 다른 색상을 배색으로 넣어서 좀 사랑스러운 느낌을 넣었네요. 다음엔 이 부분을 어깨 부분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청 영상도 많이들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